저는 지난 대선 재판이 내년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치 평론가는 지난 대선은 축구 경기로 말하면 본선이고 지난 1년은 그 연장선이고 총선은 이제 마지막 승부차기라고 했습니다. 승부차기에서 다 이길 수 있는데도 그 엉뚱한 방향으로 꼴깃파인 윤석열이는 바라보고 있는 그거를 못 넣는 병신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저는 지난 대선 재판이 내년의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이 지난 1년이 좋았으면 또 선택하십시오. 바로 어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대축일이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 죽은 정치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.